아니 아버지 안 돼. 아 진짜 너 좀 아 안 돼. 어 어떡해 어떡해. 아우 못 쓰러. 아 왜 이렇게 급하게 출발하셨을까? 저런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 아, 눈이 다치니까 헷갈렸나 봐요. 어머니 먼저 이렇게 저 몸을 넣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타신 줄 알고 그리고 아드님 분 닫으니까 다 탄 줄 알고 출발하다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문 열 때, 문 열다 일어나는 사고를 네 글자로 개문사고. 개문사고. 개문사고? 예, 개문. 개문사고로 사행시? 제가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사행 행시에 조금 강하지 않나. 한문철 선생님 보니까 리처드 기어 닮았습니다. 호호. 개문사고로 사행시? 개천절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문을 열었는데요. 네, 사. 사자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 네, 고! 그대로 경찰서 갔습니다요. 경찰서 갔습니다요. 잘했다, 잘했다. 저 이제 행시 못하는 사람 트라우마 생긴 것 같은데. 아, 안색이 안 좋아, 어떡해. 가보겠습니다. 자,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길이 좁죠? 저 앞에 대학생들로 보이는데요. 세 명이 걸어가네요. 아래는 떡볶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가는 저 학생. 반짝반짝. 비키라고. 놀랬다. 놀래잖아요, 그죠? 너무 귀엽게 놀랜다. 하면 안 돼. 예.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에요, 이거. 아, 저 진짜요? 이야, 4만 원 정도 부과될 거예요. 그래요? 세다. 그래서 빵 이거 안 돼요. 네. 차가 멈추는데요. 왼쪽에 멈추네요. 커피, 아, 저기 커피 가나 보다. 아, 내리나 보다. 아, 안 봤네. 저거는 운전자가 얘기해줘야 되거든. 차오니까 내리지 말라고. 차오는 걸 좀 보고 열었어야지. 이 사고 백대빵. 이거 백대빵은 어렵습니다. 왜요? 만일 쭉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문이 열렸으면 백대빵이에요. 요 차와 요 차의 차이는 뭐예요? 보조석이랑 운전석 차인가요? 지정 꺼져 있고 켜져 있고. 그죠? 금방 아까 움직였잖아요. 아까 움직인 차가 섰으면 거기서 문이 열릴 수도 있잖아요. 운전석이든 조수석이든. 근데 보조석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보조석에도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가는 차가 옆에 멈춘다? 그럼 그 옆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해서 속도를 줄이고 가볍게 빵! 빵! 옆에 차 지나갑니다. 해야 되는구나.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오토바이가 가다가 앞에서 어떤 차가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오토바이가 갑니다. 네. 자, 열린다. 열린다. 아, 다행이다. 열린다. 열린다. 하지마. 이거다. 모든 열릴 것 같은 차들은 안 열렸는데. 이쪽에서 열릴 줄 알았는데 이쪽에서 열렸어. 아니, 어떻게 저기서 내려? 끝에도 아니고. 저기서 내려야지. 이거 백대빵이다, 이거는. 오토바이가 요 2차로 간 게 잘못인가요, 아닌가요? 잘못은 아니죠. 가다가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요? 불법 주차 차량이니까 갈 수는 있죠, 오토바이 공간이 있으니까. 갈 수는 있는데 저 차가 무슨 불 켜고 있어요? 비상등. 비상등. 네, 맞아요. 비상등. 이거는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종이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나는 백대빵인 것 같습니다. 아, 백대빵이 네 분, 80대 20이 세 분. 규현은 왜 80대 20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금까지 움직이던 차가 앞에 사람이 내릴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심지어 비상 깜빡이까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 내릴 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승용차가 비상등 켜고 1차로에서 섰는데 사람이 내린다? 규현 씨, 저는 잘 모르겠네요.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근데 전 20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느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제 생각엔 오토바이가 좀 서두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 차가 좀 차선을 물고 있잖아요. 1차례 완전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 봐라, 이상하다? 비상등이 켜고 있다는 것은 좀 뭔가 좀 이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 왜 저래? 그럼 오토바이가 요 공간이 좁으니까 여기서 저 속도를 줄여서 좀 천천히 갔더라면. 여기서 내리면 어떡하세요? 이러고 지나갔겠죠.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어떻게 끝났나요? 그랬더니 20대 10으로 마무리됐대요. 앞에 좀 이상한 차가 있으면 왜 저러지? 그러면 그때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승하차는 정말 뭐 안 지나다니 바짝 붙여서 대줘야 돼요. 사람은. 기본이지. 기본인데. 우리 수빈 양. 네? 엄마가 차에 타려고 그러는데 엄마 다 타기 전에 차 출발시킨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불륜이었는데 그건. 근데 그건 장난 다들 쳐보는 적 없어요? 장난을 치나? 나다나! 나다나! 그건 장난?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올려고 할 때 잠깐만 좀 아 그런 해봤지.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이 타고 있는데 출발하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그거 너무 위험해서 안 되죠. 맞아. 이거 안 보래. 저거. 아드님은 앞쪽에, 어머님은 뒤쪽에 타실 거예요. 아니, 아버지, 안 돼. 진짜 늦 좀. 안 돼. 어떡해. 왜 이렇게 급하게 출발하셨을까? 저런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 눈이 다치니까 헷갈렸나 봐요. 어머님이 먼저 이렇게 저 몸을 넣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타신 줄 알고 그리고 아드님 분 닫으니까 다 탄 줄 알고 출발하다가 떨어졌어요. 이 사건 우리가 그 12대 중과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개문발차라고 그러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승객이 떨어지는 거. 버스가 문 열고 다 툭 떨어지는 거. 그걸 개문발차. 정확히 말하면 승객이 추락하지 말아야 되는데 조심하지 못해 승객이 추락하는 거. 이거 종합범에 들어있더라도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형사처벌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처벌 대상이나 손 놓으세요. 버스 승객이 문이 열려서 떨어지면은 그러면 그것은 추락이에요. 근데 승객이 두 발이 다 내렸어요. 내렸는데 코트 자락이 또는 스커트 자락이 문에 껴서 끌려가다 이렇게 넘어졌으면은 그것은 개문발차 아니에요. 그렇지. 두 발을 다 딛고 있을 때는 그것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에요. 하지만 두 발이 다 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한 발은 차 안에 있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 발은 차 안에 있고 한 발은 바깥에 있을 때 이것은 네 개문발차 맞습니다. 오. 형사처벌 대상이잖아요. 네. 그럼 형사비가 필요하죠. 네. 다행히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었어요. 다행이시네. 그래서 운전자 보험으로 형사비까지 했어요. 근데 운전자 보험에서 돈을 안 준대요. 에? 왜요? 줘야 되는데. 왜요? 왜 안 줄까요? 응? 왜지? 왜 안 주지? 보험회사에서 돈을 안 주는 경우는 뭐야 이게? 말이 돈이 없나? 무릎이 아프셔.
무릎 슬관절 이제 골절이 돼가지고 철심을 두 개 박았어요. 수술하시고 8주 진단이 나왔어요. 아이고. 뭐가 급해가지고. 구름도 잘 몽그르시고요. 밖에를 안 나가셔요.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냥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밤 되면 아야아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게 좀 자식으로서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깝죠. 네. 아 그래 무릎 막 시리고 아프잖아. 그냥 무릎 아프면. 그래서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했죠.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조사관님은 개운발차가 아니다. 에? 땅에 한 발이 닿여 있고 차 안에 한 발이 있으면 이거는 개문발차가 아니다. 안전부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차 문이 열려서 출발을 했는데 왜 개문발차가 아니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판례를 저보고 찾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피해자인데 판례 찾아오래. 역으로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판례를 구해주셨어요. 다시 경찰서에 가서 이런 판례가 있다. 그러니까 조사관님이 개문발차로 이제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으로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해서 이제 넘기신 거죠.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께서 전화상으로 미안하다라고는 표현은 하셨어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그분도 이제 뭐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됐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그렇죠. 고의로 그러신 분들은 없죠. 그렇죠. 고의는 아니셨죠. 택시 기사님과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하고 그 우편으로 해가지고 보험사에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그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연락도 없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뭐지? 그래서 제가 보상과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택시기사 보험사? 지금 이제 아직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한 달에 돼가는데 어떻게 진행 단계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언제든지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진위 여부 확인해야 되고요. 관련돼서 저희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험금이 지급체가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의제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의제기를 왜 해야 되는 거지? 아 답답해. 아니 그게 점검 단계라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고객님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고객님들도 다 동일한 프로세스로 하니까요. 네 고객님한테 이렇게만 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예, 늦어지면 늦어질 수 있죠. 네. 화나게 얘기하냐. 그럼요. 만약에 고객님께서 불편하시다고 하시면은 가해자한테 그걸 먼저 받으셔요, 고객님. 네. 아니, 가해자는 저거 하려고 보험을 들은 건데. 오늘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운전자분은 그러면 보험, 운전자 보험을 그치. 그러면 왜 넣으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고객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죠. 저희 피보험자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죠. 네. 그렇게 하신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신고 넣겠습니다. 그거는 그거 자유신데요. 이거는 알아주세요. 그거 들어오시면은요 그냥 보험금 집행은 스탑입니다. 그거는 아시고 저희 민원 제기하십시오. 네. 제3기관을 끌어들이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아주세요. 협박이시네요. 네. 아닙니다. 협박이지. 저분 뭐지? 아 진짜 기분 나쁘다. 너무 불쾌했어요. 실사도 나왔는데 아주 무례하고 저희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보험 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이거는 보험 사기라고 하기에는 노인네가 어차피 줘야 될 돈인데 왜 그러지? 아, 미치겠다. 세상에 답답한 일이 너무 많다. 뭘 조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이 난 건데. 철순의 어머님은 택시 타시다가 한 발은 택시 안에 한 발은 밖에 있다가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로 다치신 거는 맞고. 네. 그럼 전 중대법규 위반 사고 맞고. 네. 그리고 팔찌 진단으로 수술하신 거 맞고. 네. 형사 합의한 거 맞고. 그 형사 합의서 검찰청에 제출된 거 맞고. 네. 그런데 뭘 조사하려고 그럴까요? 아 근데 나 그 저 법 직원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나 너무 화가 나요.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아 말투가 아직도 생각난다.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자유예요. 아 그거는 그거 자유신데요. 이거는 알아주세요. 그거 들어오시면은요 그냥 보험금 집행은 스탑입니다. 근데 저 민원은 원래 넣으면 저렇게 아예 보험금 지급 처리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죠. 민원 넣으면은 올 스톱이다. 이거는 더 나쁜 태도죠. 오히려 죄송합니다 하고 더 억지 부리는 거 억지. 대문 발차 사고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기사님들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보고 출발하시면 좋겠어. 아 앞에 안 왔다. 앞에 저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맞아. 뒤보다 앞을 많이 본 것 같아. 딱히 문제 없어요. 근데 왜 그러지? 운전을 저렇게 하신다고? 예? 아 이렇게 운전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에이, 벨트를 어떻게 매 그럼? 그러네. 벨트 어떻게 매지? 설마 하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맙시다. 어머니, 아유. 아 다시 내리겠지? 다시 내려야지. 아 말도 안 돼. 아무리 가까워도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아 어머니.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저 사고 나면 어떡해요 저 상황에서. 아이가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데. 아기가 역백 역할을 한다니까요 저러면. 그래서 사고 나면 아기는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고도 있습니다. 아휴 참. 이번엔 여기에 뒤에 뭘 좀 올려놓기도 하죠? 네. 네. 뒤에 뭔가가 있네요. 베개인가? 목베개? 뭐지? 움직여! 뭐야? 강아지야? 강아지인가 보다. 강아지 느낌이 아닌데 고양이나 고양이 아니야? 다시 볼까요? 애기인 거 같은데? 애? 애기라고? 사람이네! 사람이야! 애기가 기어다니는 거 같은데? 엉덩이잖아! 저 다리다!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네. 그래 출발하는데? 아직 차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마치 트렁크에 타 있는 것 같아. 트렁크 위에. 안에 있는 거죠? 애기 맞죠? 네. 애기 맞아요. 아 애네. 다리 봐. 저러다가 만약에 급제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로록 떨어지죠. 저거 엄마 아빠가 못 봤을까요? 알지요. 알죠. 분명히 알죠. 다 보이는데. 그냥 놀게 두는 것 같은데. 매우 위험하죠. 애들이 저렇게 올라가면 처음에는 신기하니까 엄마 아빠들이 웃겠죠. 근데 만일의 사고 나면은 애가 앞으로 펑 튀겨지면은 매우 위험하겠죠. 당연하죠. 아기가 유아용 보호장구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죠. 많이 다칠 수 있습니다. 저는 애를 단단하게 교육을 다시 시키셔야겠네. 저렇게 어릴 때부터 장난치다가 나중에 더 크면은 어떤 장난을 칠까요? 트렁크에 타요. 창문 열고 이렇게 바람 맞는 거. 뚜껑 위에 거기 문 열고 이렇게 와 선루프 열고. 선루프 이거 말씀하십니까? 터널에서는 보통 잘 안 열지 않나 창문을? 저 공기도 안 좋은데. 저 뭐 올라와 있네. 뭐야? 저 앞차에. 에? 아기인가? 뭐가 있어? 저 부모님이 아유. 아 왜 안 말리셔? 너무 위험하다. 머리만 나와 있는 게 아니네. 네. 상체가 다 나왔어. 일어서 있구나. 저러다가 급제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냥 앞으로. 날라가요. 날라가죠. 날라가요. 차 밖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튕겨서 나가죠.
이렇게 차 밖으로 몸을 내놓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한 거지. 와, 진짜 위험한 건데 그걸. 아, 부모님들 엄하게 교육하셔야지 이런 건. 자, 이제 좀 더 크면은 어떤 짓을 할까요? 뭐야, 또 뭐가 있어? 뭐예요? 뭐지? 옆에 가는 차에. 진짜 미쳤다. 이건 욕 나오지. 어, 있어 저거 심지어. 킥보드처럼 타네 저걸. 또 승용차 아니에요? 승용차 그죠? 아, 트렁크 뚜껑이 닫힐 수도 있는데 이거 저걸. 쟤, 이게 너무 위험하다. 와, 간이 얼마나 커야 돼? 아, 너무 위험하다. 왜 저래? 아까 걔네가 잘 왔나 봐. 저거 가다가 덜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떨어지는 떨어지죠. 거죠. 떨어지죠. 진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도 지나가면. 하여튼 이러면 안 되죠? 안 돼요. 아까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서 그 운전석에 앉았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아기가 에어백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을 우리 한블리 제작진이 실험한 영상이 있습니다. 어우, 너무 섬찟할 것 같아. 달리는 차량 위로 몸을 내밀고 있습니다. 높이 제한 막대를 지난 순간 거의 나와 있어. 소녀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미쳤다 저거. 진짜? 야. 이런 사고가 많구나. 이 정도 나와요. 셋, 둘, 하나, 출발. 어, 너무 위험하다. 60. 60으로 달리니까. 힛. 아이고. 우와. 온몸이 다 나왔어. 당연히 꼬꾸라지지. 60에도 저러니 고속도로에서는. 오. 와.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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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진짜. 옆으로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팍 꺾으면. 오! 오! 와, 아예 그냥. 오! 아유, 저러면 가. 아유. 어. 못 구할 수도 있어, 저러면. 어, 팔이 부러졌어. 아, 진짜. 팔이 부러졌네. 어, 얼굴부터 떨어져. 와, 마네킹이 다 부러졌어. 진짜. 어우, 실제로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 어, 너무 위험한데? 말도 안 된다 이거. 사망이 사망. 사고 났을 경우 주수석에서 안고. 완전 에어빵에 갈아치야. 애기 얼굴 봐봐요. 우와. 아. 서 있으면? 와, 그 바로 그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튕겨 나가지 않을까? 일단 발이. 너무 위험하다. 어, 끔찍해.
어, 저 발 꺾이는 거 봐. 야, 아, 꺾여. 이렇게 무게 꺾여. 이렇게 되네, 완전히. 야. 아, 근데 왜 저렇게 안 꺾여? 와, 진짜 위험한데? 진짜 안 꺾이면 안 되겠다. 자석 벨트 매세요. 부모님들이 엄하게 교육하셔야지 이런 거. 아내를 입원시키고 케어를 하고 있는 중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하신다는 말씀이 차로 변경 사고는 원래 7대 3이다. 근데 이번 근접 사고라 9대 1이다. 원래? 어디서 원래가? 해주겠다? 뭘 잘못했지? 뭘 잘못한 거지? 말을 듣고 저는 아니다. 이거 피할 순간 상황이다. 이거 절대 못 피한다. 못 피하지 이거. 그래서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하니 아내분께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서 사고가 크게 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